시간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거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이제 조교들이랑도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 벌써 6평이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6평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듣듯이 이제 중요한 시험인 게 맞죠. 우리 N생 친구들도 느끼기에 오 작년에 엊그제 본것 같은데 벌써 6평이네. 우리 현역 친구들은 주변에서 이제 평가는 너무나도 중요해. 우리 N생 친구들 같이 보니까 우리 등급이 한두 개는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야. 중요한 게 맞지. 그런데 6평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요. 가장 중요한 마인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첫 번째요.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가 뭐냐면 제발 좀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돼. 봐봐. 이게 특히 현역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가 공부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나오는 현상 중 하나인데 미리 포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 포기한다기보다는 밑밥을 까는 거지. 나 아직 6평까지 공부가 조금 부족해. 야, 6평 중요한 거 맞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6평보다 수능이 중요하대. 야, 수미잡이래. 그러니까 나는 6평, 9평보다 수능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때 잘 볼 거야. 라는 것들을 친구들한테 공표를 해요. 나 미리 6평 망할 거야. 나 공부 안 돼 있으니까. 라는 밑밥을 까는 거지. 밑밥을 까는 건 얘들아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던져버리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망해도 돼. 당연히 잘 보면 좋지. 그런데 얘들아 망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고 망하셔야 돼. 그래야 그 이후에 피드백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꽤나 많은 친구들이 내가 이번에 공부량이 부족하니까 나 잘 못 볼 거야. 그런데 이제 수학을 보다가 중간에 딱 막혀. 막히는 순간 그래 나 공부량 부족하니까. 그래 뒤에 어차피 내가 잘 풀어봐도 잘 못 풀 거야 하고 그냥 던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그렇게 던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점수가 낮게 나오겠지. 그럼 낮게 나온 점수를 보고 그렇게 큰 경각심을 못 느껴요. 나 어차피 시험 던졌으니까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당연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 9평 그냥 수능까지 그냥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던 너희들의 패턴을 변화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9평 때 또 어떨까? 또 공부량이 부족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 우리 특히 현역 친구들 3월 교육청 볼 때 너희들 마인드 어때? 선생님 교육청은 중요하지 않대요. 평가원이 중요하대요. 그런데 그 평가원 이제 다가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막상 평가원이 다가오니까 선생님 6평보다 수능이 중요하대요. 계속 미룬단 말이야. 계속. 그럼 계속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이 다가와. 그런데 생각해봐. 최선을 다해서 망하셔야 내가 그래도 공부를 했는데 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막혔을까? 내가 그동안 공부한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피드백을 하셔야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그동안 잘못된 공부 방향을 바꿔서 실제 수능 때 잘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망하고 오셔라. 망하라는 건 아니야. 얘 말 이상해. 최선을 다해서 잘 보든 잘 보지 못하든 일단은 얘가 전제로 깔리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가 이제 앞으로 우리 실무 보는 연습하면서도 계속 보도록 할 건데요. 시험 딱 끝나자마자 얘들아 제발 좀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시간만 있었으면 내가 이거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 절대로 없도록 만드셔야 돼. 봐봐. 많이 틀려도 괜찮아. 다만 틀리는 문제는요. 야 이거 내가 시간 있었어도 못 풀었겠다. 그런 문제만 틀려오셔야 돼. 내가 만약에 이거 계산 실수인데 또는 야 이거 내가 한 5분만 더 있었어도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한 문제도 없게 만드셔야 돼. 그래서 제발 좀 얘라 100분 동안 30문제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요. 경험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 연습 지금 하셔야 돼. 지금 6월 평가원이든 9월 평가원이든 평소에 연습을 해보셔야 실제 수능에서 너희가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제가 목표가 100점이 아닌데 뭐 22번, 30번 이런 거 건드릴 생각이 없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제 작년 9월 평가원도요 22번 너무 쉬웠단 말이야. 너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2번에 위치해 있으니까 나는 못 풀 거야 생각하고 안 풀고 나온 친구들이 선생님 개쉬웠다. 나 이거 그냥 도전만 했어도 풀 수 있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경험을 하시라는 건 뭐냐면 일단 도전해봐. 딱 도전하고 내가 풀려고 딱 시작하는 순간 감이 딱 온단 말이야. 얘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다. 또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 이 정도를 경험한 다음에 건드릴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하면 넘기셔야지. 다만 할만하겠다 싶으면 충분히 도전해보시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첫 번째 앞부분에서 제발 좀 모르는 문제 모른다기보다는 막히는 문제 있지. 넘어가는 연습 너무 중요해. 봐봐. 야,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강조드릴 부분 중 하나인데
안 풀리면 넘어 좀 가세요. 근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볼래? 너희들한테 내가 얘들아 21번, 22번 꼭 도전해봐 라고 해도 잘 넘어가지. 21번, 22번 있는 그 장은 잘 보지도 않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 딱 20번까지 딱 풀고 21, 22 그래 내가 못 푸는 거 쫙. 그 아래 연습장처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어려운 문제는 잘 넘어가요. 근데 너희가 못 넘어가는 문제가 뭐야? 앞에 있는 초반부 문제. 예를 들어 8번, 9번, 10번 정도의 문제요. 만약에 8번, 9번, 10번 정도의 문제요. 막혀도 돼? 아, 막혀도 돼. 괜찮아. 막혀도 괜찮아. 근데 막혀도 괜찮은데 거기 부분에서 막혔을 때 말리면 안 돼요. 솔직히 생각해봐.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맞춰오는 건 아니야.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가 없지. 틀려야지.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라도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걸 맞겠다라는 건 도는 심포야. 시험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다 맞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려면 무조건 넘어가는 연습하셔야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는 뭐냐면 앞부분. 앞부분에서 얘들아, 나 충분히 막힐 수 있다. 잘 봐봐. 인정하셔야 돼요. 잘 봐. 앞에서 막혔다고 해서 틀리겠다는 게 아니야. 앞에서 막히면요. 거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느라 여기 부분에서 시간을 계속 쓴단 말이야. 어떤 생각 때문에? 야, 나 여기서 막히면 개망하는데. 뒤에 있는 문제 어려울 건데. 뒤에 있는 문제 나 못 풀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게다가 이 부분에서 너희가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문제를 풀었는데 시도 자체를 못하진 않아요. 쭉 풀어내. 중간 어디선가 딱 막히지. 뭔가 잘 푼 것 같은데 마지막 답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넘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내가 푼 문제에 내가 푼 풀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내가 앞부분에서 막혔다면 이 풀이 자체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문제에 계속 몰입해 있다 보면 이 문제가 잘못돼. 이 풀이가 잘못됐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잘못된 풀이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고민하지 마시고 얘들아 넘어가. 다른 문제 풀어. 얘들아 다른 문제 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이 남았을 때 조금은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시 봐봐.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뭔가 시험 볼 때는 내가 답이 잘 안 나왔는데 딱 OMR 딱 내자마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딱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뭔가 딱 떠오르는 순간이 있단 말이야. 뭔가 이 문제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뭔가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가 내가 아 이걸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고. 그런데 다른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순간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 막혀도 괜찮아 얘들아. 막힌다 하더라도 넘어가는 연습하셔야 돼. 그게 3점짜리라 하더라 2점은 안 돼? 2점은 안 되고 3점짜리라 하더라도 충분히 막혀도 괜찮아. 7번 막혀도 괜찮아요. 8번 막혀도 괜찮다고요. 다만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다시 앞으로 넘어왔을 때 풀어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리지 않도록. 그래야 너희들이 무슨 생각이 가능하냐면 이 부분에서 말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한 20분, 30분을 써버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4, 15번 또는 16번, 17번을 딱 풀려고 하는데 남은 시간이 한 2, 30분밖에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급하잖아. 선택 과목 시작도 못했는데. 그럼 선택 과목 막 객관식만 빠르게 풀다가 선생님 주관식 28, 29, 30, 28은 어려웠는데 29, 30 개 쉬웠는데 내가 아예 도전도 못하고 틀려버렸어요. 이런 상황 나오지 않게 만들자고. 알았지? 그래서 말은 쉬운데 정말로 어려운 생각이거든? 어려운 행동이거든? 꼭 한번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한 5분 정도 내에 문제가 잘 안 풀려. 중간에 막혔어. 중간에 막히면 딱 한 번만 다시 고민해봐. 안 풀리면 과감하게 넘어가. 넘어간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꼭 푸는 연습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이니까 잘 하시고요. 세 번째, 시험장에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자신감과 기세다. 솔직히 수능 때 가장 중요한 마인드인데 앞으로 우리는 아직 6월이잖아. 솔직히 얘들아 6월부터 수능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으니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야. 우리는 아직 실력을 쌓을 기회가 있어. 실력을 제대로 쌓으려면 피드백을 하셔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라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그 다음부터 아 내가 문제점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얘들아 자신감과 기세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국어부터 시험 보잖아. 열심히 수학 강사지만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야? 무조건 국어야.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조건 국어다. 국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첫 바따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국어에서 말리시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말린다라는 건 아니라 국어를 너희가 잘 보든 잘 보지 못했든 잘 받겠다라는 마인드 컨트롤 중요하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평소에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밥 맞추는 행위가 나에게 주는 이득이 뭐가 있지? 단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답은 얘들아, 끝나고 맞추면 되는 거야. 쉬는 시간에 그럴 시간에 나 같으면 잠이나 자겠다. 그냥 잠이나 자고요. 조금은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조금은 맑은 정신으로 수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국어 최대한 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나만 어려웠던 거 아닐 거야 생각하시면서 수학 시작하시고요. 그러니까 수학 시험 보다 보면 나만 혼자 보는 게 아니잖아. 이제 이 고요한 이제 시험장에서 옆 친구들의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런 거에 멘탈 나가지 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번부터 야 김기현이 막혀도 된대 해가지고 3번부터 잘 막히고 있어. 3번에 그러시면 안 돼. 3번에서 내가 막히고 있는 옆 친구들의 시험지가 싹 넘어가는 소리가 딱 들려. 야씨 나는 아직 3번 풀고 있는데 옆에 애들은 벌써 넘어가. 내가 한 장 넘겼더니 그 친구가 또다시 한 장 싹 넘기고 있어. 나 이번 시험 벌써 망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각자에게 그 문제 풀이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번부터 30번까지 100분 동안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다 풀고 오겠다라는 마인드만 잘 챙기자는 거. 우스갯소리인데 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에 기세를 보여주고 싶다. 시험지 딱 받아. 1번 딱 푸세요. 2, 3, 4 좀 이따 풀 거야. 1번 풀고 싹 넘기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크게. 싹. 그럼 이제 5번 풀어. 6, 7, 8 눈으로 빠르게 확인하고 또 다시 싹 넘기는 거야. 그래서 옆 친구들이 야, 쟤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한 친구 제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더 말릴 수 있어. 그러진 마. 알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주변 친구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오겠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마지막엔 그래, 시험 다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피드백이 중요할 텐데 그래, 피드백이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이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해설강이든 그 몫은 이제 나의 몫이야. 수학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해설강이든 피드백이든 총평 영상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제시해 드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이후에 너희들이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들아 해설강의 또한 선생님이 전부 다 4점짜리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항상 해설강의 찍을 때마다 너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얘들아 너희들 시험지 꼭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푼 다음에 너희들의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 라고 이야기 드린다. 아마 너희가 이제 선생님도 시험지를 받자마자 바로 풀고 이제 너희가 아마 오기 전에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아마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당연히 너희가 이제 딱 끝나자마자 야 김경 어떻게 풀었지 궁금해가지고 해설강의를 이제 클릭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전혀 도움 안 돼요.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고 어디 부분에서 틀렸을까란 말이야? 그럼 여러 고민을 해봐. 야, 아이디어에서 배운 거 뭐 있지? 기출생각집 커넥션에서 비슷한 생각 어디서 배웠지? 야, 포장지는 조금 다른데 아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 다음 단계가 왜 안 넘어가지? 이 부분을 김기현이 어떻게 뚫어내지? 라는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훨씬 더 얻어갈 게 많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해설 강의 바로 듣지 마시고 그 다음날 조금은 맑은 정신으로 다시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공부할 점 잘 챙겨가시면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평가원 문제는 얘들아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소재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 수능 보기 전 수능을 주지 않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니까 모든 과목 얘들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력 유지하면서 풀어내는 경험 이번에 하고 오셔라. 알았지? 잘 보고 오세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그동안 공부한 자기 자신 믿고 김기현 믿고 내가 아 열심히 공부했다. 그럼 내가 공부한 만큼만 잘 보고 오겠다 생각하고 잘 보고 와. 알았지?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고요. 매번 얘기하지 않아 얘들아? 해설강의 보자마자 우리가 또 앞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해설강의 보자마자 특히 선생님은요. 해설강의 보고 나서 이제 해설강의 보기 전에 뭐 UR평가원 보고 나서 내 점수가 만약에 생각보다 안 나와. 생각보다 안 나오면 야 김기현은 역시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선생님들 다 그러시지 않을까요? 거의 민족 대이동처럼 얘들아 우리 수험생 대이동이 UR평가원 기준으로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선생님 기준으로도 나랑 안 맞는 친구들 다른 선생님 찾아 떠날 수 있죠. 그런데 선생님 기준으로는 훨씬 더 유입되는 친구들이 더 많이 있거든.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고 이제서야 선생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디어 이미 했잖아. 이미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출발선이 조금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 공부해서 최대한 너희들이
당연하게도 최고점 얻으면 가장 좋겠지. 그런데 우리 최고점은 수능날 얻으시면 돼. 그러니까 UR평가원에서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공부한 만큼 내가 아는 문제는 다 풀고 나오겠다 정도의 마인드만 갖고 공부해줘. 알았지?